해요. 없어 보이긴 한데, 사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도 된다면, 저는 영화를 위해서는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화를 위해서라면. 어차피 영화는 샷이 붙어서 생기는 놈 아닙니까? 그죠? 샷이 붙어서. 물론, 드레즈는 반대로 말하죠. 아유, 지속이 있고 샷이 그걸 자르는 거다. 그죠? 근데 이제, 화이트헤드 주의자들은 반대로 말하겠죠. 아유, 샷은 원래 따로 다 존재하고 붙으면서 시작한 거. 뭐가 맞을까요? 훨씬 인간주의 밖으로 나가는 예, 힘이 예, 그 훨씬 있어요. 센 예, 것 훨씬 세요. 그 같네요. 추동이 막그 우주 공간으로 거의 배류성이 인디아나 존스라면 그 화이트헤드는 그래비티 같은 거죠. 막 나가요, 막 무중력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막그 문장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영원한 객차는 시간을 빙의시킨다. 그 문장이 되게 충격적이죠. 사실 그 배류성도 빙의 얘기를 합니다. 빙의란 말은 안 써서 그렇지. 어떤 지각에도 기억이 섞인다가 사실 빙의에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든 우린 순수 기억에 빙의돼서 살아요. 그렇죠. 예. 다만 빙의시키는 그놈이 지하에서 왔냐? 그죠? 저 우주 대기권 밖에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땅의 철학과 이제 하늘의 철학 같은 거죠. 기억은 땅의 철학이죠. 지하로 묻어야 되니까 고고학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천혜권에서 고고학으로 시작하나? 그렇죠. 예. 배루송 주의자들이라고요. 아마 그 저기 드레이즈와 카타리가 저기 화이트헤드 주의자였다면 하늘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주 공간, 뭐 천문학, 항해술 최소한 예. 예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분들이 그걸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많이 말합니다. 대단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한국 출판계에 이제 많은 부분에 드레주의 영향이나 연장선상에서 책들이 아유,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죠. 많은데 그런 엄청나던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예, 것도 될수 있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깜냥도 자격도 능력도 안 돼요. 그 싸움 걸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그 영화적인 사태들을 어떻게 하면 더잘 설명하나, 예, 그냥 천착하다가 쓰게 된 글입니다. 그리고 원체가 좀 이렇게 메모 형태로 한 10년 전부터인가? 그냥 메모 형태로 있던 것들을 그냥 좀 정리한 거에 가까운 책이에요. 제가 어떤 거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새로운 막 무슨 이론을 창조한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딱두 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사태들과 그리고 만약 이론이나 개념들이 있다면 그건 절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작가들, 그게 뭐 철학자든 영화 감독이든 뭐 누구든 영화 이론가든 평론가든 그분들이 쓴 개념 그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는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개념 요것만 가지고 쓴 겁니다. 다만 얘네들을 합치는 방식이 화이트헤드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은 없어요. 다 있는 개념 갖다 쓰는 겁니다. 절대 창조적인 독창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빌려다가 마치 각주 같은 거거든요. 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거 빌려다가 짝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맞추려는 그 작업에서 좀 이제 길어지는 거죠. 아마 순수하게 제 창조물이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거니와 창조물이었다면 이 책은 3분의 1로 짧아졌어야 되겠죠. 사실 예를 들어서 타르콥스키 장만 보더라도 거기서 제가 타르콥스키의 이제 압력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타르콥스키가 쓴 아주 중요한 선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간의 압력이란 말은. 근데 신기하게도 타르콥스키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아유,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왜 이렇게 다들 그걸 아니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너무 다른 분들이. 아니, 되게 중요한 논문인데, 누가 봐도 너무 중요한 논문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포지티브에 실렸다가, 뭐, 여기에 번역돼 실렸다가,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되게 중요한 글이에요. 거기에 그 타임 프레셔라는 되게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타르콥스키가. 시간과 시간, 제가 이제 시합이라고 번역했지만, 시간 압력이죠. 시간과 시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작가가 말한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타르콥스키 얘기할 때, 하여튼 얘기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맨날 아쉬웠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타르콥스키가 시합을 말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시간 압력이라는 게 영화사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왜 출연했는지, 필연성까지 밝히지 못하더라도, 그것들이 진화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화선상에서는. 그리고 그 개념은 어떻게 수입됐고, 어떻게 수출됐는지, 어떻게 퍼져나왔고, 어떻게 변주됐는지. 그냥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많지는 않죠, 사실. 그 개념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링크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링크시키는 작업을. 그건 전혀 동창적인 책이 아니죠. 요들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을 화이트헤드에서 빌려왔다? 심지어 그것도 빌려온 거예요. 만든 개념도 아닙니다. 아니, 좀 팔려 죽겠네? 아, 이게, 결코 독창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도 그리기에 가깝다 그럴까? 이렇게 링크시키고, 아, 그럼 요거 묶고 있는 거? 뒤져고, 오케이, 요거 지금, 매핑? 매핑 작업이에요. 매핑 작업. 뭐, 등고선 그리는 거죠. 뉘신지 몰라도.